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높은 솔라시도, 최고 높은 도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도소리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네, 힘들어요. 도소리는 힘들어요. 보통 솔라시도가 소리 내기가 조금 더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아요. 도레, 저기 높은 도레 미까지는 그래도 편안하게 내시는 분들 많은데, 거의 솔라시도부터는 좀 압축되고 좀 이게 입술에 텐션이 좀 있어야 내는 경우가 많고 도소리가 굉장히 좀 힘든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럼 악보 한번 볼게요. 솔솔솔 둘 랄랄라 둘 시시시 둘도둘셋넷자 거기가 시고 여기가 도예요. 예, 개 이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라 솔솔라시도 도도 솔솔도 오케이. 개 이름 볼줄 아시죠, 이젠? 네. 그러면 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도레미파 솔까지 배웠죠. 여보세요. 그 다음에 라시 도는 뭐예요? 도? 예. 여기 뒤에 옥타브 키하고 요거만 누른 게 도예요. 위에 아무것도 안 누르고 뒤에 밑에 키랑 그다음에 옥타브 키 누른 게 도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렇게 하다가 불다가 흔들려요. 위에서 잡아주는 손가락 키가 없어서. 그래서 그건 좀 이제 엄지손가락에 조금 힘을 줘야 도소리가 편안하게 낼수 있는 거. 그래서 솔, 라, 시, 도라는 거. 도도. 아, 이거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흔들려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도. 오케이? 네. 그러면 한번 두 줄. 두 줄까지 두단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아이고, 높네요. 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네. 자, 여기서 문제가 될게 뭐가 될까요? 저는 라부터 소리 안 나요. 저는 시도 안 나요. 저 도는 소리가 업하고 우프해서 역류되는 것처럼 우스하고 막혀요. 저는 막 이게 흔들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연습해야죠. 연습 10번 한 사람이랑 100번 한 사람이랑 매일같이 100번씩 하는 사람은 누가 더 잘할까요? 네. 연습이에요. 연습하시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고음이라 굉장히 귀가 뻥! 집에서 연습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아유, 선생님, 하다 포기했어요. 에? 저는 왜 자꾸만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요? 아, 스퀵? 삑삑, 오리 소리, 삑삑 소리. 예, 스퀵은 구멍을 다 막지 않았거나, 입이 삐뚤어졌거나, 바람이 샜거나, 아니면, 리드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스캑 소리가 삑 하고 납니다. 너무 강한 바람을 쐬다 부, 푹 하고 불다 보니까 악기가 못 버텨가지고 그 옆에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평평 하고 뚫고 나가면서 삑삑 거리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좀더
강하게 막아줄 필요가 있고요. 강하게 입에서 리드를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자, 선생님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연습! 연습하면은 근육들이 만들어져요. 그 근육들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다 소리를 스케일이나 모든 이렇게 소리도 우리가 이제 잘하면 뭘 원해요? 예쁜 소리, 좋은 소리, 고운 소리 그런 걸 만들길 원하지 않습니까? 예, 연습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어휴, 선생님 정신없네요. 네. 저는 도소리 안 나요. 그리고 맨 밑에 줄 도도솔솔할 때막 이게 클라리넷이 막 흔들려요. 네, 엄지로 지탱과 흐름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사실 도소리를 많이 내지는 않는데 제가 너무 도소리에 집중해서 도가 몇번 나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나오네요. 그럼 도돌이 하면 12번 나오네요. 너무 많이 나오네요. 도소리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한번 해봐요. 이 도소리를 내면 나머지 고음은 다낼수 있어요. 그죠? 네. 도소리 어려워요. 전 도소리는 잘 나왔는데 시하고 라가 안 나요. 난감하네. 네. 그거는 구멍을 좀더 막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불어볼게요. 어려운 겁니다. 손이 구멍을 기억하셔야 돼요. 클라리넷 흔들리지 않게. 도소리 내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소리가 나면은 50% 성공. 도소리 나면 시도 나고 라도 나요. 근데 솔라 시까지 나는데 도소리 안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도소리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텅깅도 살짝 해 주시고 소리가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는지 밑으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도 들으면서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하고 오늘 또 연습 마칠게요. 준비.
저는 네 마디에 한 번씩 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숨을 두 마디, 네 마디, 여섯 마디, 여덟 마디 조금씩 한번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높은 도, 저 높은 도 소리 여러분들 예쁜 소리 만들어주세요. 안녕.